배 대표님, 예. 한동훈 대표 친정 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한 달이 돼서 한동훈 후보가 출범을 했는데 예.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그런 결과를 빚은 것 아닙니까? 낼 수가 없죠.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한길 리서치가 17일, 19일 이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은 한동훈과 이재명 양자 대결일 때 이재명 50.7%, 한동훈 30.4%로 마이너스 20.3%를 찍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요. 하나, 조원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CNI가 조사한 17일에서 19일까지 이 조사를 보면은 대권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은 43.2로 4.2%가 올랐어요. 한동훈은 2.2%가 빠져갖고 25.6으로 17.6%의 격차로 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갤럽에서는 예. 뭐 3주 전 조사에서는 이재명 22, 한동훈 19 이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이건 조사를 안 해서 지금 갤럽 좀 신뢰성 있는 그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한길 리서치라든가 조원 CNI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이재명과 한동훈 간의 이런 어떤 선호도라든가 대권 후보 적합도에서도 격차가 확 벌어졌다. 그러니까요. 이런 결과 아닙니까?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볼수 있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은 물들어왔다. 네. 물들어온 거죠. 신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밴드웨거닝 이펙트. 밴드웨거닝이 좀 역마차입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이 우리 고 박사님이 좋은 일이 있으셨는데, 거기서 옆에서 역마차가 지나가면서 더 빰빠라빰빠 댄스를 춥니다. 밤바밤바밤바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 그래,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고 박사님 대단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원 CNI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 한길 리서치도 제가 있었던 데가 한길 리서치입니다. 이 한길 리서치 이 조사들을 보면은 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보기 안 불러주면 갤럽은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전당대회도 했었고, 이재명으로 더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달 동안 한동훈 대표는 뭔가 유효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시끌벅적하기만 했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름은 좀 희미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에코 현상처럼 한동훈 그러면 한동훈이 물들어왔을 때 크게 들리잖아요. 한동훈 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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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동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를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전 지역 TK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모두 열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PK에서도 한동훈은 34.4인데 이재명은 40.6으로 나왔어요. PK까지도 이렇게 PK가 뒤집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아니, 지난 총선에서 그래도 PK 민심은 이대로 보수 정권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러면서 실제 지난 대선의 득표율을 보면은 실제 대선 득표율을 봐도 부산이 정말 제대로 밀어줬어요. 윤석열 후보를.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총선 때도 정말 밀어줬습니다. 그래도 윤 정부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지역구 하나 전재수 민주당 의원 빼고는 다 17군데를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PK에서 진다? 그럼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여러분들 다시 설명합니다만, 한동훈 대표 얘기는 지금 사실은 100일 동안 어떤 정권이나 이 지도부가 100일 동안 뭔가 성과가 안 나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이러면은 고 박사님 큰일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지금 곧 추석 명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절 민심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명절을 어떻게 보냐면 일종의 분기점으로 봅니다. 과연 명절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의 이게 좀 올라가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막 친명은 찐명들은 신이 난 거예요. 정봉주도 날려버렸죠. 지금 김경수 전 지사도 아직은 뭐 잠룡이긴 하지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슬슬 여유를 부려요. 그러면서 누구 뭐, 뭐 친문 임명을 해볼까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10월 달 가고 이러면 사법 리스크가 이제 올라올 겁니다. 이재명 피의자 지금 벌금 120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치명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김건희 여사 지금 중요한 건 여론입니다.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야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야 이재명 대표에게는 비수가 꽂히는 것,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재판 가지고는, 지금도 보시면은, 재판 가지고는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뭐,
내 코로나 한 번 더 걸리면 선거가 연기될 텐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절벽에 선 기분으로 지지율을 저는 끌어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23일 날 취임 한 달과 관련해서 그동안 참 많이 참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는 사람이 아닌데 참 얼린. 예, 지금은 정쟁 이런 것보다는 예. 민생 쪽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참았다는 그런 취지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당정 관계. 그렇죠. 이걸 형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옳은 진단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효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드라이브도 걸고 저소득층 뭐 전기료 감면, 간첩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뭐 청년 고독사 문제, 저출생 문제,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은 다 정책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는 것이고 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최상병 특검법 제3대안 내놓는다든지 왜 그거 못 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그 인터넷 게시판에까지도 아니 그러면 당원 투표라도 붙여갖고 그렇죠. 독자적으로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 발목 잡히죠. 네. 또 하나는 지금 의료 공백이 심각한데 왜 말을 못하느냐. 심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독립기념관장이라든가 역사관 논란, 또 최근에 뭐 반국가 세력이 암약을 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동훈으로서 차별화된 어떤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걸 지금 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용산하고 가급적이면 갈등을 빚지 않는 게,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옳다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속은 타지만 배를 급히 몰다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랬대요. 그러다 예. 보면 여러 가지로 좌초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예. 좀 서서히 몰고 당내 세를 확장해가지고 예. 딱 잡은 뒤에 그때 자기 뜻을 관철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좀 길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데 예. 우리 배 대표님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좀 유효타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예. 또 100일 내에 유효타를 못 내면 그러니까요. 그때는 누가 고개를 듭니까? 예. 바로 한동훈 대표를 못마땅해하는 당 내부에서부터 이제는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친윤 쪽에서도 뭐 기회를 줬는데 못하네 뭐 이러면서 뭐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뭐 머리가 좋다니 머리 어디 갔지? 거기다가 당장에 홍준표 시장부터 방지하다 그러지 않았나? 봐라. 100일을 줬으면 나는 그때 10가지를 했어.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 중요한 게 한동훈 대표에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현상만 분석하는 거야. 아닙니다. 고 박사님은. 대안을 제시를 해줘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특검법이나 이런 거는 원칙대로 가십시오. 한동훈의 예.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데 저는 뭐냐면 한동훈의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 왜냐?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그렇죠. 공수처 수사도 끝난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특검법에 들어가야 되는지 항상 윤석열 대통령도 위법한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 오해는 풀어야 되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을 해봐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 나올 거예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자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는 뭐 비난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죠. 뭐 경로했다 뭐 이런 거. 하지만 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무슨 탄핵 운운한다?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이야기고, 다만 그걸 원칙으로 해나가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칙 그 다음에 저는 민생입니다. 민생 관련돼서는 한동훈 대표 돌격자가 되십시오. 민생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가 그 마치 광인처럼, 마치 맑은 눈이 있지 않습니까? 광인처럼 민생을 위해서, 우리 5천만 문법을 위해서라면 밀고 들어가십시오. 네. 뭐가 됐든 간에. 현장으로 달려가야 그렇죠. 현장으로 가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의료현장도 가봤어. 그렇죠. 호텔 화재 나면 현장에 그렇죠. 가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근본적인 것부터 바빠서 바로 아리셀도 그렇고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민생입니다. 민생을 위해서는 마트도 가고 뭐 하여튼 간에 돌파를 하시고 온라인 시장도 가보고 왜 그런 TMF 사태가 터지는지 이게 저는 민생. 첫 번째는 원칙, 두 번째는 민생, 세 번째는 저는요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권조주 하십시오. 술 안 마시는 한동훈 대표지만 권조주를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YS가 잘한 것 중에 하나, 물론 DJ도 잘한 게 있습니다만 YS가 잘한 게 그 민정당, 민자당 계열인 정말 5060과 함께했던 허주 김윤환을 잡지 않습니까? 예. 김윤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YS와 함께 갑니다. 그 순간 게임 정리됐어요. 박철은 더 이상 못 쫓아옵니다. 그럼요. 못 쫓아옵니다. 네. 건조주 무슨 말씀이냐? 권성동을 잡으십시오. 아. 권성동으로 하여금 한동훈을 돕겠다. 끌어내십시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조경태 잡으십시오. 예. 저는 PK 조경태입니다. 6선이 그냥 6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 가능성도 높은 국회 부의장 주호영 잡으십시오. 예. 정말 찾아가서 저는 권성동 찾아가서 형님 뭐 권성동이 그 이전에 친윤이었고 뭐 따봉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조경태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다 세 사람 공동 특징이 뭐냐면 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정치력과 융화력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 딱 잡아서 세 사람이 정말 10월 초경에는 적어도 늦어도 세 사람이 나와서 우리 한동훈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왜? 그래야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거침없이 가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과 한동훈 호가 그렇죠? 확 속도를 내죠. 그리고 권성동, 조경태, 주호영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사람도 아닙니다. 아, 그렇죠. 다 예. 부드러운 분들 그럼요. 아닙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하고 당의 국회의 일은 한동훈 대표가 중심이 돼서 가면요. 저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 참 좋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고 박사님 말씀에 술 안 마시면 괜찮습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현장 가서 말을 안 해도 항상 스타카토 타법을 할 필요 왜 여기 우리가 이재명 대표는 안 왔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서 그냥 한동훈 대표가 안경 벗고 눈물 한 번만 흘려도 네. 화재 현장 가서 두 번 다시는 일이 없도록 저 아직 젊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맞겠습니다. 그것만 해도요 게임 끝입니다. 예. 아, 참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동훈 대표가 저희 방송을 꼭 한번 봤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보기는 볼 겁니다. 네. 뭐 본인이 못 보더라도 그럼요. 또 참모들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좋은 내용을 네. 한동훈 대표한테 좀 전달을 해서 지금 한동훈 호가 한 달이니까 아직도 100일 또 추석 그러네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